안녕하세요. 임시연의 여행다방입니다. 자, 이번에 저와 함께 등산할 곳은 이 청계산입니다. 신분당선 청계산역 입구 2번 출구로 나옵니다. 계속 직진해서 걸어오시다가 이제 고속도로 밑을 지나갑니다. 여기가 원톱골 굴다리라고 써 있습니다. 굴다리 밑에 거의 정말 시장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굴다리를 지나 나오시면 등산용품 가게가 많은 곳으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우회전을 합니다. 등산복 브랜드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면은 바로 청계산 등산 안내도가 있는 이제 입구입니다. 요번에 저는 코스를 어떻게 잡냐면 일단 매봉으로 올라갔다가 능선을 따라서 옥녀봉을 찍고 다시 원점 회귀할 거예요. 여기가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안 가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 저와 함께 등산해 보시고 다음에 꼭 한번 와보세요. 초반에는 아주 녹음이 짙은 걷기 좋은 길을 걷고요. 옆에는 계곡물이 많지는 않지만 계곡 소리도 들려요. 자, 갈림길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측 길은 옥녀봉으로 가는 길, 그리고 좌측은 매봉으로 가는 길인데 옥녀봉은 왕복으로 해도 조금 쉬워서 많이들 다녀오시는 곳이고 저는 일단 매봉으로 가서 옥녀봉 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청계산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청아하다고 해서 청계산이라고 한다는데 어디 산에서나 다 물이 청아하게 흘러내리죠. 그런데 이곳을 아주 신박하게 청계단산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확실히 옥녀봉 쪽은 코스가 좀 쉬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던데 이쪽 매봉 코스는 좀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한적하네요. 아, 계단 좀 쭉 올라와서 조금 편한 길이 나왔어요. 이 청계산이 서울 서초구의 남쪽, 의왕시, 과천시, 성남시 이렇게 이 걸쳐있는 산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일단 많고요. 그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많고 복잡한 것은 그냥 감안을 하시고 코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체력에 맞게 정해서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계단의 연속이네요. 와, 누군가 이걸 샜는데 2,000개가 넘는다 그러더니 와, 돌계단 한번 나왔다 나무계단 한번 나왔다 이렇게 가는 길인데 아, 지금 5월 마지막 주인데 와, 벌써 이렇게 더워요. 와, 제가 지금 이 원톱골 입구에서 쭉 따라왔어요. 지금 이 지점에 있고 매봉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네. 와, 또 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계단이 높지가 않아서 그나마 좀 수월해요. 잠깐 이제 능선 같은 길이 나왔네요. 여기는 소나무도 있고 이렇게만 길이 쭉 이어져서 이 길 끝에 매봉 정상석이 딱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는 절대 등산 코스는 아닌 것 같고요. 옥녀봉도 제가 저쪽으로 내려가 봐야 되겠지만 여기가 청계산이 그렇게 그냥 쉬운 산은 아니에요. 이 정자가 나오면 이 매봉 가는 길에 거의 60%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꽤 남았습니다. 저 삼거리에 있는 정자에서부터는 이제 이 계단의 경사가 좀 더 레벨이 틀립니다. 계단의 경사가 또 확 높아졌어요. 거의 한 60도는 될 것 같아요. 야, 여기는 진짜 오면 여름에 올라가면 한 3km는 빠질 것 같은데요. 와, 한참 이제 깔딱고개를 올라온 것 같고요. 아, 약간 능선 같은 것을 만났어요. 여기 오니까 바람도 좀 시원하고 좀 정신이 차려지네요. 하지만 이대로 이렇게 쉽게 매봉까지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저희가 이제 헬기장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길을 보니까 쭉 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가다가 매바위 보고 매봉까지.
전혀 쉽지 않은데 왜 여기를 등리니 코스라고 할까요? 자, 헬기장 지나니까 왜 느닷없이 이 입구 같은 것이 나오죠? 이제 외바위에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Nope. 아, 이제 돌문바위에 왔어요. 아, 외바위에 다 왔습니다. 573m. 매봉은 여기에서 100m가 남았네요. 아, 전망은 좀 있으려나? 어이구, 답답하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매바위만 와도 전망은 보인다. 야, 저 앞에 또 뭐가 보이는데 저기가 매봉인가? 매봉은 매바위에서 이렇게 쉽게 가나? 어디 보자. 와, 무슨 전망대가 나오긴 했어요. 청계산 매봉 582.5m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와우. 자, 그런데 여기는 전망은 좀 없네요. 그래도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잠깐 쉬고 이제 옥녀봉으로 가겠습니다. 개봉박두 아이스크림. 누가 봐 하고. 이게 쭈쭈바야? 누쿠바. 난 누쿠바. 이제 매봉이 올랐으니까 옥녀봉으로 또 가야 되는데 아마 옥녀봉 쪽으로 갈 때도 깔딱 계단을 내려가야 될 거예요. 좀 내려갔다가 그래서 옥녀봉에서 입구로 내려갈 때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옥녀봉을 가실 때에는 매봉에서 다시 왔던 길을 잠깐 내려가서 헬기장까지 가셔야 돼요. 자, 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갈림길이 나왔네요. 여기에서 옥녀봉 표시가 잘 되어 있고요. 옥녀봉까지는 1.4km. 여기서 쭉 내려가는 길입니다. 와, 옥녀봉 쪽으로 가는 이 아까 갈림길에서부터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네요. 올라갈 때도 아마 저렇게 가팔랐겠죠? 이제는 계단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어떨지는 모르지만 길게 내려왔던 계단은 일단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를 걷다 보니까 이 청계산 쪽이 가끔씩 힘들면 쉬면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의자도 잘 만들어 놓고 쉼터도 잘 만들어 놓고. 옥녀봉으로 가는 길도 숲이 우거졌고 그늘이 많고 산 위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아주 시원하고 그런 길입니다. 5월 가기 전에 아니면 6월 초 이럴 때 한번 와보세요. 자, 이제 거의 다 내려왔더니 삼거리가 나왔는데요. 내려가는 길 그리고 계속 옥녀봉으로 올라가는 길 810m로 올라가면 옥녀봉입니다. 자, 조금 전 삼거리를 지났는데 여기 오니까 또 삼거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옥녀봉을 갔다 와서 원턱굴로 갈 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옥녀봉 가는 길은 그래도 좀 순하네요. 여기는 걷기가 훨씬 좋습니다. 물론 원턱골로 내려가는 길은 또 계단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원턱골 입구, 그러니까 청계산 입구역에서 시작해서 조금은 편하게 청계산을 다녀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옥녀봉 쪽을 왕복으로 다녀오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와, 옥녀봉. 와, 오늘 하루에 두 개의 봉우리를 가장 정상 매봉 그리고 옥녀봉까지 다 올랐습니다. 관악산 연주대 서울대공원 주차장. 또 이쪽이 보이는군요. 와, 그래도 옥녀봉이 저쪽 매봉보다는 조망은 좋습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잣나무도 있고 여기가 바로 원턱골 쉼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시작할 때 원턱골 쉼터로 해서 옥녀봉으로 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는 길이네요. 조금 전에 쉼터 아래로는 계단이 계속 이어지네요. 여기도 그러니까 뭐 마냥 쉬운 거는 아니고 그래도 계단이 저쪽 매봉보다는 좀 개수가 덜하다. 그리고 경사도가 좀 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옥녀봉에서 내려오는 길, 이 수많은 계단길을 다 내려오니까 이제 딱 아주 편하게 포장이 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뭐 원톡골 입구까지는 그리 멀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그 매봉도 올랐고 또 옥녀봉도 올랐고 상당히 좀 긴 코스를 걸었는데요. 이걸 다 걷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좀 힘이 들기도 하고 저처럼 좀 산행이 그렇게 뭐 잘하는 분들이 아니면 이 옥녀봉 쪽만 왕복으로 다녀오셔도 뭐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녀봉이 훨씬 더 이 전망하기도 훨씬 낫네요. 내려오는 길도 보니까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올 때도 그렇고 상당히 운동도 되면서 걷기도 좋은 그런 길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저와 함께 이 산행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